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강선 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경강선 연장 신규 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조속 추진, 지방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세 가지 안건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